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택배 언박싱 했던 다육이와 화분들을 같이 분갈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분갈이를 하고 나서 세 가지 키우는 방법도 좀 알아볼게요. 분갈이를 빠름빠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다육이를 이렇게 뿌리 정리를 해가지고 왔어요. 뿌리들이 아주 다 튼튼하네요. 레이디스 핑거, 라일락, 네, 석연화입니다. 일단 세 군데에다가 모두 담아보겠습니다. 쌍수를 깔아줘요. 네, 이렇게 세 개에다가 담아줬고요. 담고 석연화 한번 키를 재봅니다. 네, 이 정도 석연화가 아주 꽉 차게 잘 맞네요. 뿌리가 잘 정리되는 게더 예쁘겠죠? 조금 더 정리를 해줘요. 네, 이렇게 뿌리 정리를 해줬고요. 키가 아주 딱잘 맞네요. 일단 여기다가 흙을 넣어 보겠습니다. 흙을 먼저 이쪽에다가 넣을게요. 석연화가 아주 오팔리나랑 상당히 비슷하죠? 네, 이렇게 이제 여기가 하트가 앞쪽이니까 요 앞쪽을 이렇게 좀 맞춰주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도 흙을 넣어줍니다. 중심을 잡아줘요. 석연화 분갈이 예쁘게 됐고요. 조금 있다가 요거는 한꺼번에 같이 한 톱으로 깔아줄게요. 네, 그다음에 요거 라일락 심어보겠습니다. 뿌리 정리 좀 해줄게요. 흙을 조금 깔아준 다음 이렇게 키를 맞춰보니까 조금 더 넣어줘야 되겠어요. 흙을 이 흰색의 라일락이 색깔이 아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더 넣어주고 핀셋으로 이렇게 심어줘요. 이제 좀 다져준 다음 이따가 황토불을 봉투로 깔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디스 핑거. 네, 너무 예쁘네요. 레이디스 핑거는 좀 이제 뿌리는 조금 얇아요. 그런데 이것도 뿌리가 아주 튼실하게 잘 내렸어요. 이렇게 튼실하게 잘 내렸죠? 심어보겠습니다. 요거는 흙을 조금만 깔아줘야 될것 같아요. 핀셋으로 흙을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흙을 옆에 좀 다져주고요. 네, 아주 이 화분에 딱 알맞는 여기는 황토불도 깔아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주 딱 맞는 화분이네요. 네, 요거 황토불 일단 두 개는 깔아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갈이 완성을 했는데요. 키우는 방법 등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이디스 핑거, 석연화, 라일락 세 가지를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세 가지 키우는 방법을 조금 알아볼게요. 이 옆으로부터 레이디스 핑거의 학명은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 레이디스 핑거입니다. 엘레강스하고 라일락은 똑같이 에케베리아 속입니다. 그래서 로제트형으로 생겼고요. 꽃잎 모양형으로. 그 다음에 라일락은 에케베리아 석 펄즈 프라이드예요. 저쪽에 있는 석연화의 학명은 요거는 좀 속이 좀 달라요. 파키베리아 속이고 학명은 파키베리아 파키피토이데스. 파키피토이데스고요. 원산지는 세 개 다 멕시코예요. 하형식물이 세개다 하형식물이고요. 겨울에 휴면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온도는 세개다 똑같이 거의 5도에서 30도에서 이렇게 생육 온도를 그렇게 지켜주시면 되고요. 요 레이디스 핑거하고 석연어는 햇빛을 엄청 좋아하는데 라일락은 제가 키워보니까요. 강한 햇빛에 놓으면 타더라고요. 이게 입장이 얇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입장이 얇은 거는 강한 햇빛에 바로 내놓으면 안 됩니다. 베란다 창측이나 이렇게 좀 햇빛이 약간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뭔가 하여튼 유리라든지 아니면 하우스 비닐이라든지 이런 게 차단된 곳에 놔야지 햇빛이 이게 물이 예쁘게 듭니다. 이거 라일락은요. 이거는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물주기는요. 요 하엽이 쪼글거렸을 때세개다 똑같이 중간잎이 물렁거렸을 때 그리고 요흙 있잖아요. 이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그때 저면 간수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개수가 없는, 그리고 물 주는 식으로 살짝살짝, 아니면 양념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조금씩 너무 흠뻑 주지 않으셔도요. 이렇게 주셔도 다 이게 얘네들이 영양이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칼슘 액비 있잖아요. 계란 껍질하고 바나나 껍질 잘게 잘라서 식초 3 정도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2주 정도 섞여서 걸러가지고 영양제를 저는 요물줄때 타서 같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물줄때 식초 물 희석해서 500대 1 정도로 희석을 해서 뿌려준다든가 목초액이나 이엠액도 500대 1로 희석해서 뿌려주면요. 이게 다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물주기는 이제 그렇게 주시면 되고요. 번식은 세개다 똑같이 파종이나 줄기꽂이, 잎꽂이, 자구꽂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레이디스 핑거도 그렇고 그리고 라일락은 성장이 좀 느린 편이지만 석영은화는 성장이 좀꽤 빨라요. 그래서 1년만 해도 이렇게 훌쩍 커지기도 하거든요. 성장이 요거는 두 개는 느리고 요거는 빠르다는 거. 요세 가지 중에서 레이디스 핑거가 매혹의 창이에요. 창 종류더라고요, 요게. 그래서 요두 가지 국민 다육이보다는 키우기 어려운 수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지금처럼 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을하고 봄에는 강한 햇빛에 바람 많이 쏘여주고 또 이렇게 이제 물주기만 조심하시면 아주 잘 키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창 종류라서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레이디스 핑거 숙녀의 아주 매혹적인 손톱의 가장자리에 물이 들은 것처럼 길쭉길쭉한 요 손가락 끝에 손톱에 물이 아주 예쁘게 물들었죠? 이거 레이디스 핑거.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국민 다육이 중에 다육이잖아요. 요거는 뭐 거의 안 갖고 계신 분 없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햇빛에 이렇게 달달 달구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오묘한 보라색으로 변한다는 거. 너무 달달 달구다 보면 화상을 입는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네, 라일락은 그래도 키우기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석연화요. 지금도 참, 이 석연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물이 참 예쁘게 들었어요. 지금도. 살구빛 내지는, 연한 분홍빛이 같이 들어있어요. 강한 빛에서 보면 살구빛이 이렇게 살짝살짝 비쳐요. 근데 이렇게 또, 연한 빛에서 보면 연한 분홍빛이 도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석연화도 참 매력적인 아이고요. 요거는 이제 성장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높은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키우면 요게 이렇게 자라다 보면 이렇게 밑으로 축축 처져서 요렇게 그렇게 이제 대품으로 키우기도 하는 그런 석연화예요. 석연화도 인기가 좋죠? 저도 이렇게 뭐 석연화나 라일락은 많이 들어봤지만 국민다육이라서 요거 레이디스 핑거는 아주 귀한 다육이에요. 매혹의 창이거든요. 아주 매력적인 새 아이, 레이디스 핑거, 라일락, 석연화 분갈이를 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행복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로운 주일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